아, 복근 만드는 비결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냥 원래 다 있는 거 아닌가요? 아, 안녕하세요. 얼굴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제 전문친 같은. 헤이, what's up, guys? 안녕하세요, 핏불리 문석희입니다. 이번 시간에 헬린이 분들이 실제 헬스장 갔을 때 좀 눈치 보이고 운동 잘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 같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가지고 평소에 뭐가 헬린에서 제일 궁금했어요. 몸 좋으신 분들이 하면은 약간 위축되고 이렇게 우물쭈물하게 되는. 그래서 맨날 런닝머신만 타고. 그죠? 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한번 헬린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인터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 말하는 거 맞죠? 이쪽으로 와서 중량을 굉장히 잘 치시는데 네. 평소에 중량 3대가 어떻게 되시나요? 3대 330 정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중량을 치는 것을 절대 무서워하지 마세요. 들고 다니는 핸드백보다 가벼운 무게로 뭐 컬을 한다든지 레이즈를 한다든지 그거는 절대로 내 몸을 성장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있는 저항보다 조금 더 높은 걸로 이제 천천히 천천히 증량하시면서 내 한계점까지 한번 다가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너무 멋있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잠깐 가능하세요? 아, 네. 뭐 물어보시려고요? 지금 되게 탱크탑 입고 복근이 예쁘신데 이분 너무 도도한데? 잠깐만. 복근 만드는 비결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냥 원래 다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가끔가다 유전적으로 좀 타고나신 분들 있으니까 복근. 그쵸. 에? 후천적으로 없어지기도 합니다. 재밌는 분들이 되게 많네요, 여기. 우와. 드라마요? 우와. 영화요? 지금 화보 아닌가요, 이거 지금? 우와. 안녕하세요. 얼굴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예쁘면 성격이 이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제 전문친 같은 되게 열심히 하네. 스킨이랑 많이 덥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코어 힘 잡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 평소에 이렇게 자주 하시나 봐요. 이런 코어 운동 하는 걸 좀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폴 타시는 걸로 알고 계신데 힘이 굉장하시잖아요. 네. 코어 운동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되나요? 코어가 길러져야지 아무래도 단단하게 잡아줘서 안정감이 있습니다. 우리 헬리니님은 코어라는 게 없는데 어떤 걸 가장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일단 일어날게요. 헬리니한테 코어 운동을 하나 추천해 주자면? 폴댄스 추천합니다. 이렇게 영업을. 네, 알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하시는 분이신가요? 아, 저도 헬린이입니다. 아, 헬린이. 아, 같은 헬린이. 근데 PT를 받고 계시잖아요. 아, 맞습니다. 힙업 공장에서 3개월 네. 동안 하고 있습니다. 아, PT를 받는 거를 추천해 드리나요? 그럼요. 추천합니다. 같은 헬린이로서 좀 팁을 드리자면 헬스장 가기 무서워한대요, 헬스장을. 저도 무서웠는데 막상 가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네. 같은 헬린이로서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분은 엉덩이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쵸, 그쵸. 인터뷰를 엉덩이로 잠깐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헬린이 분이 엉덩이를 좀 만들고 싶다는데 좀 팁을 주시자면 엉덩이를 만들려면 일단 기초부터 탄탄하게 고관절 스트레칭부터 하셔야 돼요. 어떤 거 추천하시나요? 프로그처럼 외회전 자세가 좀 많이 안 돼서 허리가 아프거나 무릎이 아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가동 범위부터 확보하고 이제 스쿼트부터 천천히 네, 운동의 세계로. 네. 엄청난 팁을 주셨는데 이게 엉덩이를 키우고 싶으면 고관절 스트레칭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스쿼트나 다른 운동을 하면 좋다. 또 추천하는 엉덩이 운동이 있나요? 원레그 데드리프트 엄청 좋아해요. 이거? 그거랑 유산소로는 이렇게 스텝밀이요. 스텝밀을 같이 타면은 엉덩이도 잘 뛰고 유산소도 되니까. 그렇죠. 이 헬린이 분들은 네. 유산소를 제일 덜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정말 헬창다운 팁을 주셨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네, 가끔 미친 해창들이 가끔 있어요. 네. 자기 운동에 미쳐가지고 약간 상탈하고 양말인가요? 저런 분들 헬스장에서 보면 어때요? 막 상탈하고 운동하고 멋있긴 한데 네, 좀 다가가긴 힘들어요. 이렇게 인터뷰를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일단 도움되는 팁들도 굉장히 많이 알려주시고 네. 이제 조금 덜 무서워진 것 같아요. 그죠? 네. 가장 도움이 됐던 팁이 있다면?
일단 코어 운동. 네, 맞아. 제가 코어가 진짜 약해가지고 무게가 안 늘더라고요. 맞아, 맞아, 맞아. 헬린이 분들이 너무 헬스장 가는 거 무서워하지 말고 본인 운동하러 가는 거니까. 그쵸. 눈치 보지 말고. 눈치 네. 보지 말고 몸 만들러 가는 거니까 자신감 있게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예.